자, 안녕하세요. 알약농장입니다. 오늘도 돌아왔습니다. 자, 오늘은 또 새로운 팩맨들이 돌아왔는데요. 이렇게 팩맨이 도는 건 처음 봤는데, 뭐 가까운 거리니까 금방 오신다고 이렇게 담아 오신다는데, 일단 빨리 얘를 목욕시키고 제대로 세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일단은 얘들은 평범한 그린 혹은 민트 팩맨이에요. 지금 근데 전체적으로 다 민트가 될 거예요. 왜냐면 다리 색깔 보이시죠? 몸통이 초록색인 애들도 다리 색깔은 다 민트색이에요. 이런 애들은 크면서 다 민트가 되더라고요. 그래서 일단은 그린 팩맨으로 분양하지만 크면서 민트 팩맨이 될 거라는 점 알아주시고요. 얘들이 대박 비싼 애들입니다. 얘들 분양가가 5-60만 원이에요. 뭔데 이게 이렇게 비싸나 라고 하실 수 있는데, 얘들은 코브라네이트라는 팩맨입니다. 3중 하이브리드예요. 샤코 팩맨, 브라질 팩맨, 오네이트 팩맨 세 가지 종의 하이브리드고요. 하이브리드 특유의 이렇게 살짝 형광빛 나는 발색, 아주 좋습니다. 아직 꼬리가 좀 달려있는데 먹이 붙임하고 조금 안정화 시킨 다음에 분양을 할 예정이고요. 이쁩니다. 자, 일단 얘를 목욕 한번 시켜주고 사육장으로 세팅해 줄게요. 지금 코브라네이트가 그린이 50만원, 브라운 60만원이라고 하는데, 희소성이 높아서 그런지 분양가가 아주 높습니다. 일단 뭐 그렇습니다. 지금 뭐 보여드린 애들은 절찬 분양이고요. 그린 민트는 아마 25,000원에 분양되지 않을까 싶어요. 일단 빨리 옮겨줄게요. 일단 다음 장면으로 넘어가 보시죠. 자, 코브라네이트 두 마리 일단 목욕시키는데요. 일단은 뭐 워낙 이쁘죠. 뭐 말할 필요가 있나요? 일단은 두상은 오네이트 두상이요. 이렇게 오네이트 특징이 이렇게 거의 완전히 뚝 떨어져 나가거든요. 팩맨 같은 경우에 이렇게 넓적하게 나오, 이렇게 좀 길쭉하게 나오는데 저기 오네이트는 이렇게 뚝 떨어져요. 일자로 그런 느낌의 오네이트 두상이네요. 그 다음에 뭐 체형은 차코인 것 같고 브라질은 뭐 색깔적으로 낸 것 같은데 독특합니다. 그리고 얘는 분양을 일단 보류해야 될 것 같아요. 아까도 자꾸 좀 뛰어다니는 품이 균형을 못 잡는 느낌이었는데, 그런 애들은 확실하게 아는 방법이 물에 담가보는 거예요. 이렇게 물에 담갔을 때 수영을 할 때 좀 이렇게 원을 그리면서 이렇게 빙빙 돌잖아요. 이런 애들은 좀 평형계가 망가진 애들이에요. 올챙이 시절 때 하다 보니까 얘는 일단 분양은 못할 것 같습니다. 일단은 제가 잘못 느낀 걸 수 있으니까 키워는 보는데, 일단은 분양은 이 브라운 코브라네이트만 하도록 하겠습니다. 일단은 한번 축양을 해봐야죠. 이쁘긴 이쁜데 뭐 부정교합 느낌도 있는데 아직 꼬리가 덜 들어갔으니까 일단 잘 축양해 보겠습니다. 그 다음은 우리 민트 팩맨 얘들. 발색이 다들 출중해요. 이렇게 지금 옆구리에서부터 민트 색깔이 막 올라오는 거 보이시죠? 얘는 좀 살짝 무선트로 잘할 것 같은 느낌도 나는데, 옆구리도 까지고 일단 그냥 킵. 일단 뭐 그렇고요. 일단 전체적으로 다 민트로 자랄 거예요. 그래서 그린 민트 팩맨으로 25,000원에 분양할 예정입니다. 하고 얘들은 아직 먹이 붙임이 덜 됐기 때문에 먹이 붙임 한번 싹 지켜야죠. 중격기가 좀 있는 것 같은데 이런 것도 저희 한번 골라보겠습니다. 자, 일단은 넘어가 볼게요. 자, 일단은 오늘 들어온 애들 첫 피딩이거든요. 또 먹이 붙임하는 영상 또 디테일까지 알려드릴게요. 하고 뒤에는 수리나무 프로필 뭐 남은 개체들이 이게 다예요. 다 분양이 됐고요. 얘들도 이제 곧 예약된 애들이 많아서 곧 많이 나갈 거예요. 하고 얘들 이제 먹이 먹는 모습은 나중에 짧게 하나 올려놓고요. 얘들 이제 먹이 붙임 첫 피딩인 애들 먹이 붙임 디테일까지 살짝 알려드릴게요. 자, 일단 먹이 붙임 할 때 가능한 꺼내서 하시는 게 편해요. 사육장에서 꺼낸 다음에 도망가지 못하게 하는 게 좋은데 저는 지금 도망가네요. 하고 또 물기가 좀 적은 데에서, 이렇게 육지진 데에서 옆구리를 이렇게 툭툭 쳐주시면 되고, 얘는 잘 먹는 케이스인데 이런 애들은 사실 디테일이 필요 없어요. 어차피 먹어요. 먹이 붙임이고 뭐고 필요가 없는 애예요. 카메라를 잠깐 끌게요. 한 손으로 빠졌다. 하고요, 한 손으로 먹이 붙이는 게 제일 힘들어. 이렇게 해서 옆구리를 살살 쳐주시고요. 이게 개체에 따라서는 이게 먹이가 아닌지 맞는지 모르는 애들이 있어요. 물론 지금 얘들은 다 잘 먹어주는데 생먹이 처음 먹는 애들도 그렇고 또 생먹이 위주로 자란 애들도 그래요. 생먹이 위주로 자란 애들도 먹이를 잘 안 먹으려 하는데 물고 뱉는 경우가 많아요.
그런 걸 방지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먹이를 물고 한 번 더 흔들어 주세요. 여기서 그러면 얘들이 딱 처음에 물었을 때 이거 먹이가 아닌 것 같은데 맛은 나는데 질감이 자기들이 먹던 먹이 느낌이 아니니까 먹이가 아닌가 하고 뱉어버린 경우가 있어요. 아니면 좀 향이 너무 강해서 놀래서 뱉어버린 경우도 있고요. 근데 문 상태에서 한번 흔들어주면은 얘들의 그 사냥 본능을 일깨워주거든요. 여기, 얘 여기 다쳤다. 들어올 때 한번 물렸었나봐요. 다쳤네. 이런 건 근데 금방 회복됩니다. 일단 뭐 그렇게 먹이 본능을, 사냥 본능을 깨워주기 때문에 바로 덥석덥석 다시 삼키게 돼요. 그런 식으로 좀 유도를 해주시는 게 좋아요. 그리고 애들이 먹이 물고 오래 물고 있을 때도 마찬가지예요. 물고 먹이를 잡고 살짝만 흔들어 주시면은 바로 사냥 본능으로 삼키려고 됩니다. 자, 다음에들도 먹이 부침 해보자고요. 근데 지금 워낙에 잘 먹어서 먹이 부침이라 할 것도 없네. 그냥 뭐 갖다 대면 먹잖아요. 먹이 부침 거의 돼 있는 배치들 수준인데 뭐 잘 먹으면 좋죠. 와, 얘는 민트 강하다. 어차피 다 민트예요. 다리 색깔 보세요. 자, 얘들 아까 설명한 대로 25,000원에 절찬 분양 중인 애들이고요. 이뻐요. 민트도 점점 올라올 거고. 자, 그리고 애들이 처음 들어올 때 은근히 부정적 개체들이 많았는데 제가 분양할 때는 일단 선별을 다 해서 부정적 개체 없도록 분양을 하고 있고요. 지금 부정적 개체는 다 빼놨어요. 이번에 들어온 애들이 살짝 아쉽게 들어오더라고요. 일단 코브라네이트가 한 마리는 평형을 잘 못잡고 한 마리는 체형이 좀 무너졌어요. 두 마리가 들어왔는데 일단은 케어가 될지는 한번 먹이 부침을 해봐야죠. 먹이도 먹여보고 그나마 이 브라운은 좀 나은데 얘는 완전히 체형이 완전히 평형을 못잡고 얘는 체형이 조금 무너졌는데 어떻게 회복이 될지는 봐야겠습니다. 자, 이제 대망의 코브라네이트인데 지금 얘 보세요. 원을 빙글빙글 돌기만 하잖아요. 이런 애들은 평형기가 망가진 거예요. 이런 애들은 회복이 아마 절대 불가능할 거예요. 지금은 뭐 일단은 들어왔으니까 제가 키워는 해보지만 이거는 회복이 가능한 그게 아닙니다. 평생 이러고 살아요. 얼굴이야. 하이브리드 펭귄이라 소리까지 특이하네. 이런 소리 또 처음 들어보네. 먹어봐. 그래도 먹긴 먹네요. 얘가 이제 군함마 중삼. 하이브리드 펭귄은 소리도 특이해. 저런 소리를 들어본 적이 없는데. 먹긴 먹네요. 하고 이렇게 살짝 흔들어주면은 더 잘 먹죠. 얘는 충분히 자라면서 이상이 없을 것 같아요. 얘는 지금 보시면 자세도 정상이잖아요. 그냥 개구리 된 지 얼마 안 돼서 좀 여리여리해 보일 뿐인데 얘 같은 경우엔 아마 절대 케어가 안 될 거예요. 안 될 거야. 나면 소리 되게 재밌네. 자, 일단은 넘어가 볼게요. 수빈한 펭귄들도 한번 싹 필드업. 수빈한 펭귄은 처음 개구리가 됐을 때보다 2배 이상 커졌어요. 진짜 제일 큽니다. 먹성이 워낙에 좋아서. 그 수빈한 펭귄 짧게 먹이는 모습 보여드리고 끝내볼게요. 영상은 자, 여기까지 알량농장이었고요. 영상 재밌게 봐주신 분들은 구독하기와 좋아요,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 오늘 나온 개구리들은 다 분양하는 애입니다. 얘 빼고 얘는 평형기가 망가진 아이라 얘는 분양을 못합니다. 얘 빼고 다 분양하는 아이입니다. 자, 많은 문의,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. 감사합니다. 알량농장이었습니다. 뿅. 자, 우리 수리나무 프로필 먹이 부침이 이제 100% 완료돼서 영상을 찍어봅니다. 그냥 갖다 대면은 물어요. 갖다 대면은 물어요. 너무 큰가? 커서 겁먹었나? 갖다 대면 그냥 바로바로 먹습니다.